26만 72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테마는 전력설비가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동사는 2017년 4월 1일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접분할 후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독립 출범함. 현재 연결실체는 다양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솔루션을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발전 송전 배전 소비, 부하로 이루어진 동사의 제품들은 전력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 전력기기와 배전반, 중저압 차단기 등 배전기기, 동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포함하는 회전기기 등으로 크게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존속법인, 지주회사의 전기전자사업 부문이 인접분할되어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주력 제품으로는 전력기기의 전력, 변압기, 회전기기의 발전기, 전동기, 배전기기의 배전반, 중저압 차단기 등이 있으며, 헝가리, 스위스 등의 현지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국내 시장에서는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과 더불어 시장을 과점 중이며, 전력변압기 부문에서 27%, 고압기 차단기 부문에서 21%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재무 대시 배전 및 회전기기의 판매 증가에도 주력인 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 전력기기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스틸, 전기동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외환차손 및 잡손실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조선산업의 건조량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배전기기의 해외 수요 증가, 미국 법인의 안정적 수주잔고 확보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대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은 1조 13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01위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상장 주식수는 3,604만 7,135주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1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1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1.2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9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25원이고 추정 EPS는 1,96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9배, 18,6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4,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67억원, 727억원, 9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43억원, 마이너스 402억원, 마이너스 337억원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42건지 76%이고 유보율은 222.9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850원보다 3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5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종가는 31,550원이며 주가가 현대일렉트릭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종가는 31,550원이며 주가가 현대일렉트릭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현대일렉트릭은 거래량 31만 5,600에 순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99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5,75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9,34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9,135주, 키움증권에서 26,89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1,5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4,818주,
유한타증권에서 29,188주, 메리츠에서 27,545주, JP모간에서 27,500신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71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5,40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25,939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현대일렉트릭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